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곳은 저의 새로운 사무실이에요. 예이.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처음 찍는 영상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촬영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인테리어를 다 못해서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꾸며지면 사무실 투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돌아온 잉터레스트 영상입니다. 제가 저번 블러셔 소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크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따가 좀 손이 모자르면 여기다가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급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또 들고 온 겨울 아우터 모음집 코트만 없을 뿐 무스탕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가 좀 무스탕이기는 해요. 무스탕 활용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잉터레스트의 주제는 무스탕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도프셉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그 도프셉에서 이런 겨울 아우터들이 진짜 괜찮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한 브랜드인데 겨울 아우터인데 가격대들도 다 합리적이면서 질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도프셉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프셉이 약간 가죽, 무스탕 약간 이런 거를 주로 취급을 하는데 한국에 이제 자체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핸들링을 바로바로 하면서 괜찮은 가죽들과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가죽 케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동시에 좀 조절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TMI 정보를 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일부러 좀 다양하게 제품들을 골라봤어요. 디자인이 짧은 것도 있고 조금 미디 기장감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벤트와 할인 혜택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다섯 가지 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 룩은 제가 인트로 때 입었던 룩을 안에 이너로 입고 이렇게 입어줬어요. 요거는 제가 사실 최근에도 제가 정말 자주 입었던 스타일인데 첫 번째 자켓은 스웨이드 자켓 룩이에요. 요게 보시면 이번에 브랜드들에서 좀 이런 스웨이드 자켓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무게감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엄청 무거운 것도 있고 한데 얘는 정말 가벼워요. 근데 이번 도프셉 제품들이 겨울 아우터인데도 무게감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라이트해요. 무거운 아우터 입으면 뭔가 몸이 축 처지면서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겨울에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고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은은하게 광대감이 나요. 거의 벨벳스러운 느낌인데 광이 은은하게 돌아가지고 더 예쁜? 어깨에 살짝 패드가 있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살짝 오버핏 그 정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고 뒤에도 약간 살짝 트임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오버핏이잖아요. 좀 두꺼운 이너를 같이 입어도 괜찮을 만큼 살짝의 낙낙한 그런 정도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이 스웨이드 자켓이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아우터들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안녕. 두 번째 룩은요, 드디어 나온 오늘의 메인 무스탕입니다. 첫 번째 무스탕은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가벼워. 여러분 진짜 가벼워요. 무스탕치고 진짜 가볍습니다. 무스탕이 이번에 두 가지 기장감이 있는데 살짝 골반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과 살짝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 이렇게 두 가지 기장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제일 짧은 기장감의 그런 무스탕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진짜 너무 가벼워서 가벼운 따뜻함을 선사해주는 그런 무스탕이에요. 이게 보시면 소재가 이렇게 은은하게 크랙감이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목 부분에 넥스트랩 있거든요. 그래서 목도리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런 무스탕입니다. 진짜 따뜻해요. 투웨이 지퍼거든요. 잠그고 밑에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고로운 디자인이거든요. 좀 더 답답한 느낌이 덜한 그런 무스탕 자켓인 것 같아요. 이 소매 부분이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가죽이 되게 유연해서 어디까지든 접을 수 있어요. 되게 아들아들한 가죽 소재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너로 여기 안에다가 해준 벨트 있잖아요. 이것도 도프셉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플라워 포인트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착용감이 되게 좋고 일단 부드러운 포가죽 스웨이드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야들야들하고 끝부분도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 제가 약간 이런 빈티지한 그런 벨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룩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면서 귀엽지 않나요? 두 번째로 보여드린 무스탕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무스탕 룩입니다. 요 전에 보여드렸던 무스탕의 긴 버전, 힙을 덮는 그런 기장감의 그런 따스운 무스탕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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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고요. 긴 기장감의 그 무스탕인데도 정말 가벼워요.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무스탕 소재가 조금 크랙감이 보이는 그런 소재였다면 요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스웨이드 자켓 있잖아요. 스웨이드로 들어간 깔끔한 느낌의 그런 무스탕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카라에 벨트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며가지고 목도리 할 필요 없이 좀 따숩게 입기 좋은 그런 무스탕인 것 같아요. 이 힙을 덮는 기장감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더 따뜻해요. 여며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두꺼운 무스탕 입을 때는 이너를 좀 가볍게 입거든요. 심지어 약간 반팔도 입을 때도 있는데 두꺼운 거 입으면 진짜 따뜻해서 안에를 좀 가볍게 입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특히 니트 스타킹을 잘 신는데 안에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엄청 따뜻해. 이 제품은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그 베이지 베이지한 그런 컬러감, 약간 라떼 컬러, 그리고 이 밝은 컬러는 털 부분이 좀 더 부드러워요. 얘랑 완전 올블랙 컬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올블랙 컬러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로 털 부분이 이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베이지랑 블랙이 좀 더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스탕입니다. 요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은 좀 기장감의 차이라면 요거는 디자인이 좀 확실히 다른 그런 무스탕이에요. 살짝 카라 부분이 원래 이전에는 좀 여밀 수 있게 요런 디테일이 있었다면은 요거는 좀 자켓 같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프셉의 시그니처 스웨이드 원단을 사용한 무스탕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웨이드 원단처럼 좀 보돌보돌한 그런 스웨이드 원단이에요. 요 큼직한 카라 디테일이 포인트고요. 팔 부분에 이런 절개 디테일이 있죠. 어깨서부터 내려오는 팔 라인에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있어요. 와이드한 코듀로이 바지랑 한번 입어봤는데 사실 전에 입었던 치마랑 입어도 진짜 예쁘거든요. 좀 짧은 하의랑 입어도 예쁘고 데님이랑 매치해도 되게 예쁜 그런 무스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라이트한 그런 자켓이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만능으로 코디하기 좋은 그런 자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벨트도 도프셉 벨트 착용해줬거든요. 부드럽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그 벨트들이 좋은 게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벨트가 좋더라고요. 가죽을 좀 잘 다루는 브랜드라 그런지 이런 벨트류나 확실히 액세서리류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켓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쵸? 예쁘죠?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아우터는 이제 또 겨울 하면 빠질 수 없는 퍼자켓 룩인데요. 제가 정말 겨울에 아마 제일 많이 입는 옷이 퍼자켓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스타일 퍼자켓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도프셉에서도 이런 퍼, 삽살개스러운 퍼 아우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골라봤습니다. 페어리한 원단의 자켓이거든요. 약간 꼬불꼬불한 그런 느낌? 근데 막 완전 빠글빠글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푸실푸실한 그런 느낌이에요. 색감이 일단 너무 예뻐요. 너무 노란기 있지도 않고 살짝 애쉬빛 베이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요즘 한창 요즘 최근에 유행했던 그 외국 아기 머리 그 컬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또 퍼랑 기모 소재 원단의 하포 작업을 해가지고 보온성을 높여주는 그런 자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기하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요런 자켓들은 보통 버클로 되어 있거나 단추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투웨이입니다. 밑에를 좀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시원하게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입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가 보통 퍼 자켓에 주로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런 핀이에요. 브로치 이런 거 그냥 이런 퍼에 달아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브로치를 달아서 잘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은 저는 이번에 데님이랑 꼭 입고 싶어서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스커트나 아무 하의랑도 다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라서 너무 추천드려요. 다른 자켓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가벼워요. 좀 편안하게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쿨해 보이는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방도 도프셉 제품인데요. 딱 빈티지 샵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요? 비건 레더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게 이 스트랩 부분이 좀 짧으면 좀 잘 안 걸쳐지고 좀 불편한데 얘는 이 스트랩 부분이 되게 길어요. 공간이 일단 되게 넓어서 이런 자켓을 입어도 그냥 좀 편하게 툭 매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 스터드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 아까 제가 중간에 해줬던 그 벨트 요 버클 부분에 꽃무늬가 있었던 그 벨트의 버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도 주머니가 있고 끈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나 숄더로나 다양하게 멜 수 있는 가방이고요. 수납력이 어마어마해요. 이쪽에 두 개, 이 반대쪽에 지퍼로 돼 있는 주머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 이 퍼 자켓의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퍼 자켓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프셉이랑 함께한 겨울 아우터들 활용법을 좀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셨으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번에 도프셉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벤트는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세레스백 이 가방을 총 3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란에 써줄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엄청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에 무신사 에디션 기획전이 있는데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 발매 기념 20% 할인에 여기에 또 추가 쿠폰 10% 쿠폰까지 발행해서 총 35%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품들의 퀄리티에 비해 가격대가 정말 정말 괜찮거든요. 겨울 아우터 찾으셨던 분들 이번에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